안녕하세요. 퇴근길입니다. 본론에 앞서 군사경찰이란 쉽게 말해 군대 내에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인으로 과거에는 헌병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군사경찰 출신으로는 개그맨 윤영빈이 있는데 11사단에서 탈영병을 체포하는 군탈체포조로 복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윤영빈에 따르면 당시 51사단의 검거율이 전군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배우 진구가 있는데요. 진구는 해군 군사경찰 출신으로 평소 해군 군사경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 26년에서도 원작의 육군 대신 해군 헌병으로 바뀐 것도 진구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계령대 근무지원단 육군 군사경찰대대에서 MC승무 군사경찰로 복무한 배우 강하늘이 있는데요. 참고로 MC승무 군사경찰은 모터사이클의 약자로 오토바이의 기동력을 앞세워 특임대 출동 및 요인 경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정치계에서도 군사경찰 출신 유명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해병대 군사경찰로 복무한 정병국 의원과 공군에서 군사경찰 장교로 복무한 박주민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장대는 행사, 환영, 환송 등의 의식을 베풀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부대로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복무한 배우 박건영과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에서 복무한 배우 송재희가 있고 전군 의장대 중 유일하게 대대급 부대로 알려진 국방부 의장대대에서 복무한 배우 연우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계에서도 LG 트윈스의 김용희와 최은성 선수가 의장대 출신 야구선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대 내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경찰과 국가의 품격, 의장대 출신 유명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 정보 및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퇴근길이었습니다.